둘이랑 같이 봤는데 네. 서로 왜 따로따로 보고 살아? 서로 왜 따로따로 보고 사냐고. 아, 딸이랑 저랑이요? 응. 각자 바라보는 게 틀려요. 아, 그래요? 엄마도 내가 봤을 때는 고집이 무지 쎄 성격이고, 내가 하고자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가야 되는 불도저 같은 성격이 강한 스타일이고, 딸내미도 고집이 되게 세요. 그리고 딸내미는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 성격이 되게 강한 스타일이거든? 뭐, 그래, 안 그래? 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응. 뭐 주변에서는 응. 날 보고 그렇다 그러지. 왜냐면 내가 보는 것보다 남들이 보는 거에 더 정확하거든, 사람은 원래 내 자신보다. 근데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편인데, 지금 이제 형국으로 봤을 때는 올해 강씨에도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올 해운년에는 내가 조금 올해는 조금 이뭐뭘좀 변동이 조금 있어요. 아, 올해요?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변동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뭐 이동을 하거나 뭘 바꾸거나 그럴 일이 조금 있다고. 아, 그럼 초해인가요? 아니면 내년 초에. 내년 초에? 그리고 네. 혹시 우리 같은 저기 뭐야 이 10만 명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 저요? 못 들어봤는데요. 우리 같은 신줄이 조금 보여. 어머니 내가 봤을 때. 신줄? 응. 그때 뭐 엄마 말해? 외할머니 쪽인가? 아, 엄마 쪽에 지금은 안 하실걸? 옛날에 했었는데. 그쵸. 줄이 있죠. 예. 엄마는 좀 줄이 있고. 엄마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아,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나갈까 싶어서. 그러니까 엄마 지금 이동 변동 있구만. 그니까 뭐. 내년 초에라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내년 초나 되면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아. 지금은 아무리 내놓을 어차피 지금 어차피 12월 달이니까 내년이 어쩌냐도 어차피 내년 돼야 되고, 내년 초뭐 1월 중순경이나 늦으면 양력으로 2월 초 정도 되면 나갈 거는 같아요. 아, 그래요? 팔고 뭐 하려고? 글쎄요, 팔고 또 내놔도 걱정이긴 한데. 저는 뭐 해야 되나요, 꼭? 안할 수는 없어요. 어, 왜요? 그리고 본인은 예. 불안 증세가 있어. 아, 뭐안 하면? 왜? 꼭 돈이 떨어질 것 같고, 뭐를 해야지 벌것 같기 때문에, 뭐라도 일은 하긴 해야 되는데, 성격이 또남 밑에서는 내가 뭘잘 못해. 내가 뭐, 자그마한 일이라 내가 혼자서 하긴 해야 되는데, 뭐가 지금 있는 데서는 조금 뭐가 좀잘안 맞는, 이게 사람들하고도 뭐가 또잘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적에. 그러면 저는 앞으로 뭘좀 했으면 좋을까요? 본인은 뭐, 저기 뭐야. 원래는 이런 도매상 같은 게 원래 잘 맞아요. 도매상? 도매계통 쪽으로 하셔도 괜찮아. 뭐 물건 떼갖고 와갖고 파시는 거 있죠? 예. 그런 쪽 같은 거에 대해 통해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도매로. 왜냐면 사람 상대로 바로바로 파는 것보다 도매로 이렇게 받아갖고 팔아갖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 아, 그런 직업이요? 그런 쪽 가면 괜찮을 것 같고. 예. 또 궁금한 거. 아, 저는 그것 때문에 이거를 계속 보고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 돈은요, 네. 어머니는 희한하게 돈은 또잘 붙는다. 아, 돈잘 붙어요? 없는 것 같거든? 네. 근데 내 주머니에 내쓸 돈은 떨어져.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내 주머니에 내쓸 돈은 떨어져서 있는 듯 없는 듯 살면서, 아우,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내 수준에 돈은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돈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냥 있는 돈은 어느 돈은 항상 내가 주어지는 돈은 항상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긴 한데 좀 내가 사람 사귀기가 조금은 힘들어요. 사람 사귀는 거? 그건 왜요? 좀 뭐가 불만이 제가요?
불만 없는데. 내가 보기 때 내가 볼 적은 그래. 아 그래요? 불만이 많아서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의심도 많고 뭐 조금 나 혼자서 그런 게 조금 있어서 사람 사귀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네. 어머니는 도매 쪽이나 그쪽으로 알아보고 하시면 내가 보면 괜찮을 것 같고 네. 나중에 목 디스크는 조금 조심하세요. 목 디스크요? 어. 아. 또 다른 데는요? 다른 데는 뭐 딱히 이상한 건 목 디스크 조금 조심하셔. 목 디스크 목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 이제 뭐 딸내미 봐줄까? 딸내미 뭐가 궁금해? 아니 내년에 이제 지금 이 회사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사업 같은 걸 할 것 같은데. 혼자 아니면 둘이? 혼자. 뭔 사업 하려고? 지금은 약간 경기도 쪽인데 서울 쪽으로 생각 중. 서울 쪽으로? 내년보다는 후년이 움직이는 게 좋은데. 후년? 본인이 승질이 좀 급해요. 그래서 빨리 뭔가 마음 먹으면 빨리 해야 돼. 근데 내년보다는 후년 정도 되면 사람도 조금 붙고 내년이 하게 되게 되면 내가 손재수란 말 알아요? 손재수가? 돈이 나간다. 금리는 자꾸 나가는 친형국이기 때문에 우리 박지자손은 돈은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한두 회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한 일곱, 여덟부터는 금전이 조금 붙어서 괜찮은데 다섯, 여섯은 내가 조금 준비해야 되는 단계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뭐 번다 안 번다를 떠나서 머리는 되게 좋아. 응? 머리는 되게 좋거든? 네. 총명해. 근데 단기 머리가 되게 좋아. 그러니까 순간에 머리를 뭔가를 외우고 순간에 머리를 공부하고 순간에 뭔가를 생각하는 그런 머리는 되게 좋은 스타일이긴 한데 그 머리가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른 게 좋은 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이 저기 뭐야 조금 너무 성급히 가다 보면 내가 좀 깨지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27, 8 이후부터는 일을 움직여도 괜찮아. 그래서 그때부터. 근데 엄마하고는 합의가 잘 되진 않아요. 엄마하고요? 서로가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각자 일하는 게 좋아요. 안 맞아요? 우리 딸하고 저하고는? 각자 의견이 강해요. 그래서 서로가 그냥 가끔씩 보면은 그립고 이쁘거든? 근데 자주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런 왜 단점을 자꾸 얘기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서로가 그냥 가끔씩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아. 그리고 박치에도 우리 자손은 어쨌든 간에 사람은 좀 따라. 어떤 사업을 하면 인덕이 좀 있어야 되거든? 사람 조금 따라서 한 26, 8부터 움직이 괜찮아. 내년에 하게 되면은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좀 손재수가 있겠어. 궁금한 거? 그럼 상호는 지어주나요? 아니면 얘가 해야 되나요? 어떤 상호? 그 가게 내면은 이름? 예, 이름. 이름은 이제 자기가 그때쯤 돼갖고 이름을 지으려면 그때 이름을 원래 짓는 게 제일 좋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본인들이 짓기도 하니까 원래 이름 짓는 게 좋아요. 아, 짓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저는 뭐 가게 때문에 왔기 때문에 가게는 내년 되면 나가고 또 뭐 해. 아, 안 하면 안 되는 사주예요, 저는? 뭘 또 벌려. 안 할 수 없어. 내년 내년 연말 되면 또 뭐 벌려. 한 몇 달 쉬었다가. 아, 그래요? 아, 놀아야 되는데. 논다 그러고 못 놀아, 원래 성격이. 그래요? 뭐했지? 큰일 났네. 아, 참. 못 놀아, 성격이. 절대 못 놀아. 아, 이래야지. 일 안 하고 놓으면 못 버티는 성격이. 그래요? 큰일 났네. 움직이고 살아야지. 사주가 사통팔때. 아, 사주 자체가 그런 거예요? 천지 분간 못하고 댕겨야지. 아, 그래요?
심각한데. 근데 그래도 어머니는 저기 뭐야 뭐 큰 적은 없으니까 큰 뭐 금전에 적은 없으니까 원래 그게 어머니 사주 맞아. 아. 그러니까 쉬려고 하면 더 힘들어. 쉬려고 하면. 그러니까 일은 계속 움직이세요. 아, 네. 그럼 나쁘지 않으니까.